축복 2세대가 왜 중요한가요? 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1세대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2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축복은 입증받지 못해요.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입증되는 것은 그 다음 대열매가, 그 열매가 계승되지 못한다면 예,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울가에 돌이 하나 놓여 있으면 그걸 징검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돌멩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놓여져 있다면 이것은 징검다리일 가능성이 90% 이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2대에 걸쳐서 그게 계승되고 성공적이라면 그건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반복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소득을 얻고 거부가 됐대요. 우물을 팠는데요, 우물을 파는 데보다 물이 나와요. 우물을 팠는데 장소를 옮겨야 돼. 그러면 다른 데 파지 뭐. 다른 데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다른 데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26장의 32절 거의 마지막 대목에 그 이야기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인들이 마지막으로 와서 주인님 또 물이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그에게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니 그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가 된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성경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풀지 못했던 과제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네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죄가 있든지 행동으로 들어가든지 드러나든지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 하는 것도 말씀 안에 있거나 물질 안에 있거나 하나님이 의도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형태이든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형통이 모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삶을 경영하는 것은 갈등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순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처음과 나중으로 봅니다. 동기와 성취로 봅니다. 설계와 완성으로 봅니다. 인내와 그리고 결승점으로 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주의 축복은 마르지 않고 솟아나며 흘러가는 우물 플러스. 우물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그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터지는 것과 자기가 판 웅덩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이 우물을 파니까 자기도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 물이 나올 거라. 아니죠. 물이 잠깐 고이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다 스며들어서 사라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은 생수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거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뭐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축복 1세대, 그렇게 다음 세대의 길을 닫고 우리가 돌을 놓으면 이제 그제서야 그것이 축복의 징검다리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축복의 클러스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우물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 우물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물 플러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플러스 인생입니다. 마이너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플러스로 반드시 다음에 축복 2세대의 징검다리를 이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활주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